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욕을 배웠거든요. 이제 던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템이 뭐 이래. 요정이 없어졌네. 일단 이동해 보죠. 이 게임은 가면 모으는 게 서브인 것도 있고 메인인 것도 있어서. NPC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요정을 쓸 순 없으니까 일단 아이템을 바꿔서 막아놓고요. 데크 모드로 바꿔서 다시 물어봤고요. 나온다. 녹화기나는 안 되는 거였네요. 저 정도면은 링크도 쓸려서 갔어야 되는데. 여기 꽃이 있는 게 넘어가라고 있는 거였네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던전에 들어왔고요. 던전에는 요정들이 있어서 가면을 하나 더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요걸 쓰고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고요. 여기도 요정이 돼 있네. 근데 뭐 지금 딱히 필요 없고요. 저쪽에 거미 한 마리가 있고 오른쪽에 보물 상자. 넘어갈 수 있으려나? 짧을 것 같긴 한데 도전해보죠. 넘어왔네. 뭐야, 요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지금 밑에 뭔가 눈이 보이는데 쥐일 것 같아요. 돌아서 왔고요. 요정을 꼬셔보자. 여기 없으면은 요정 꼬시기가 정말 귀찮거든요. 꼬시는 것보다 먹는 거. 요정 어깨가 너무 귀찮아서 쓰고 있는 게 낫고요. 전방에 보물 상자가 있는데 왠지 근데 안 된대. 이런, 짧았어요.
뭐 이렇게 또 숨어 있어. 어떻게 올라가지? 어. 위치를 좀 다시 보고. 그냥은 못 가나 보네요. 오른쪽에 문이 열려 있고, 위층에는 저기 스위치. 일단은 오른쪽을 먼저 공략해야 되나 봐요. 뭐 여기도 있어. 던전에 아마 15마리네요. 15마리 다 모아야 되는. 지금 여기 던전 밖에 그 뒤편으로 대유정의 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요정 15마리 다 모아서 가야 됩니다. 일단 가운데까지 오긴 왔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어? 되네.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전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맵을 좀 다시 봐주고 있습니다. 저희 눈표시는 화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지금 화살이 없으니까. 어? 거북이네. 아이고 놓쳤다.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고요. 어, 봤다. 안 오나요? 어, 잡았고요. 약간 놓쳤다. 또 놓쳤네요. 안 오나? 아, 온다. 세 마리 다 잡았습니다. 보물 상자가 나타나네요. 근데 저기 보라색이면 독일 텐데. 데크 쪽한테는 안 통하나 봐요. 지도를 얻었습니다. 지금 나침반이 없어서 이동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옆방이랑 차이를 좀 보자면은 없죠. 효과가 안 일어나는데 여기는 효과가 있는 게 여기 요정이 있다는 뜻이고. 어디 있다는 거지? 물속에 잡혀 있나?
떠날 길이 없으니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방을 가야 되는데 가운데 방이 아니지. 요쪽에 열쇠 잠긴 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나 본데. 어딘가에 던져낸 물 속에도 있었거든요. 아, 저기 공기방울로 잡혀있네요. 일단 들어가자. 거미가 있고 데크인데도 밀수가 있네. 아래쪽에 한 마리 더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을 안 늦춰놨네요. 시간을 늦춰놔야 플레이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늦춰놨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 던전에 던전 아이템은 화살인 것 같아요. 오. 일단 뭐 불 아이템을 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불 켜야 되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떨어질 뻔했다. 여기 지금 불 질러야 되는데 불이 저 끝에 있긴 있네요. 떨어져 볼게요. 이걸 쓰고 있어도 저기 잡혀있기 때문에 물방울 아래 갇혀있어서 다가올 수가 없네요. 일단 위치를 좀 보고 불을 붙이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한 군데 붙였고요. 올라갔다가 꺼질 것 같긴 한데 꺼졌네요. 아니 뭐 나방이 들러붙는 느낌인데. 다시 불을 붙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공격을 계속해야 되는지. 넘어서
아이고 꺼졌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불은 붙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몇 번 붙어가죠. 여기 정상적으로 보딩이니까 숨어서 공격해야 되거든요. 안 다가오네. 안 오네. 어, 왔다. 잡았습니다. 나침반이 있을 것 같은 보물상자입니다. 나침반을 얻고 여기는 없네요. 나왔고요. 일단 나뭇가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요 녀석 잡으면 주겠죠. 안 주네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나 얻었습니다. 뭐 이게 계속 막고 있어. 셋, 넷, 다섯. 아이고 실패. 좀 짧은가 보네요. 나뭇가지가 지금 많으면 좋으니까 하나 더 먹었고요. 나방이 저걸로 죽나? 한번 시도는 해보자. 아, 안 죽네요. 자,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위쪽에 불을 붙여놨던 것 같은데. 아, 위쪽에 있네요. 나방이 오기 전에 넘어서 또 넘어왔습니다. 아, 위로 올라갔네. 잠깐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없다는 것 같긴 하고 아닐 수도 있고요. 뭐야, 왜 또 올라가? 자, 화면 쓰고 별 소득은 없네요. 하트만 다른 것 같고.
죽인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계속 나오는데. 어, 다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두워갖고 잡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가면 벗고요. 아이고. 불을 좀 붙여보고 있습니다. 또 있나? 어. 다 붙인 것 같고요. 옆에 보물상자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어, 이쪽에. 여긴 어디지? 아이고. 다가오는 건가요? 그냥 기다려서는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일단 가보자. 들어왔다. 지금 발판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 못할 것 같은데. 어, 어, 다행히도 탔네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나 봅니다. 사운드 무섭네요. 오, 다행히 위쪽에 떨어졌어요.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 입구 오른쪽이네요. 어, 계단이 생겼고요. 나무 열매 안 쓸 것 같으니까 치우고. 요쪽에 요정 있죠? 요정. 칼로 깨줬습니다. 저기 뭐지? 어,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이거 타고 갈 수 있나? 이거 타고 갈 수 있으면 보물상자보다 일단 이쪽을 먼저 왔거든요. 저기 보물상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불은 지금 못 붙이고요. 나뭇가지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참 먹고 가야지. 열쇠? 아, 또 너야. 아이고 아이고 짧네요. 그럼 노선을 좀 바꿔서 도착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죠. 정중앙에 있는 보물 상자가 지금 목표고요. 저 왼쪽으로 가는 거는 뿔이었네. 보물 상자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이거 아니네. 보물 상자로 봤는데 지금 여기 먹은 거죠 위에. 보물 상자를 먹었는데 왜 안 없어지지? 맵에 남아있는 보물 상자 노란색이 보물 상자 표시 같은데. 일단 위로 올라왔어요. 길은 이쪽인 것 같고 한번 지도가 이렇게 조촐하고 표시가 대충이지. 중간 보스인 것 같고요. 불을 뽑는데 여기는 그동안 잘 안 썼던 데크나무를 써볼까요? 아이고 너 왜 방패도 안 끌고 있어? 됐다. 또 잡아주고 역시 멈춰놓을 거면 점프백인데 습관적으로 A만 눌러대니까 이거 신발 위까지 나눠서 그런가? 데미지가 안 있는 것 같네요. 던전 아이템 활인가요 진짜? 진짜 활이네. 활이 벌써 나와? 활 얻어서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활이 나왔어요. 메인 아이템이라 그런가 줄이 다르네요. 애매하네요. 6인가? 아이고 살짝 높고 아이고 짧다. 옆에 올라탔습니다. 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데로 나가서 난감하긴 한데. 위로 올라가네. 지금 서 있는 위치 아래쪽으로 요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쯤이면 점프
여기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벌집이나 쏴볼까요? 이쪽 방에 지금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발바닥이 간지러워서 보니까 뭐 보이지 같은 게 나와있네요. 너무 TMI 맞았고요. 이 녀석은 지금 쓰고 있어서 장착이 안 되는데. 거북이를 불러서 탔어요. 거북이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용해서 하늘로 쐈다. 아이고, 맞았습니다. 또 분리시켜주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좀 멈춰있을 때. 다가갈 땐 또 맞네. 피해주고요. 아이고, 놓쳤다. 쪼개주고요. 아이고, 왜 계속 잘못 누르지? 아이고, 또 잘못 눌렀어요. 누가 보면 가면 놀이 하는 줄. 대충 멈추면 안 돼. 끝났습니다. 개구리가 나왔고요. 청개구리. 청개구리의 노래 같은 거 배워야 될 텐데. 근데 확실히 친하네. 합창단을 모아놓고 노래 부른 것 같긴 한데. 보스방 킨 것 같습니다. 이제 던전 보스한테 갈 수 있게 됐네요.